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북구 복현동입니다. 복현동 경북대학교 인근 그리고 복현 오구리 인근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건물들이 있는 지목은 전부 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이런 다가구 건물 그리고 고시원 그리고 다세대 등 많이 밀집이 된 그런 위치이고요, 여기 건물 바로 뒤편에 보면 여기가 경진초등학교입니다. 경진초등학교고 오늘 보여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여기 사거리 코너변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옆쪽으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아마 올해 한 중순쯤에 중반기쯤에 아마 재건축이 또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주변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발전도 많고 호재도 많은 위치이고요, 무엇보다 또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되는 엑스코선이 또 복현 오구리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호재가 많은 그 중간에 있는 건물, 이 건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영상 제가 준비를 하고요, 저는 주인세대에서 그렇게 뵙겠습니다.
건물 잘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주인 세대도 그리고 세입자 방도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좋았습니다. 현재 들어오면 바로 거실인데요. 이 거실이 엄청 넓어요. 지금 카메라로 잡히 상상이 가실지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아파트로 치면 한 40평대 평수 한 중반 때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거실이 넓고 주방 공간도 아주 넓습니다. 냉장고도 두 개 충분히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싱크도 수납 공간이 엄청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세기도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조 싱크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전동 빨래 건조대까지. 그리고 여기는 주로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본 건물에 베란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이쪽 작은 방과 그리고 거실 쪽에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이쪽이 또 연결됩니다. 뭐 빨래는 이쪽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전동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고 방은 총 3칸입니다. 주방 옆쪽으로 작은 방이 하나 있고 또 안방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현관 옆쪽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화장실에도 이런 창문을 하나 짜놔서 저기 환기도 참 잘 될 것 같고 요즘 욕조 보기 귀한데 욕조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욕조가 있으면 샤워기는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는데 여기 또 샤워기도 별도로 하나 또 설치를 해 두셨네요. 여기 이렇게 작은 방 이제 두 칸과 이제 안방을 또 보여드릴 텐데 안방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안방 내욕실도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화장대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고 여기도 안방 화장실 안방에도 이제 환기 잘 되게 창을 하나 설치해 두셨고 당연히 환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블라인드까지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실에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고 여기 방에도 하나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세입자 방에도 블라인드를 또 달아두신 것 같더라고요. 아, 이쪽에 베란다 공간에도 이렇게 블라인드 설치를 해 두셨네요. 아, 여기 보니까 장이 또 하나 짜여져 있습니다. 자, 요런 공간을 가만히 두지 않고 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쪽에는 이렇게 장을 짜서 그런 공간도 하나 구비해 두신 게 참 신경을 썼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건물은 호재가 엄청 많습니다. 이 집 바로 옆에 보면 럭키 아파트인가? 아파트가 앉혀 있는데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재건축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올 중반기쯤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계속 이 동네가 싹 밀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현 오거리에는 또 호재가 있죠. 엑스코선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기대해도 되는 그런 호재이고요. 이 건물에서 또 동쪽 편으로 가면 지금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죠. 자, 지금 저쪽에 보면 아파트가 짓고 있는데 이 그 보이는 크레인 뒤쪽 편으로 엄청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도 복현 아이파크가 또 최근에 입주를 했죠. 그리고 동네가 한층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불과 작년 저작년까지 건물 보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 월세 나오는 비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봤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좀 다르게 주거 공간을 주로 두고 월세는 두 번째로 2순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요거 건물은 뭐 주거 공간도 아주 뛰어나고 위치도 좋고 월세까지 짱짱하게 나오니까 아마 영상을 보시고 건물 찾으시는 분들 입맛에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도 잘 나오고 살기 좋고 그리고 살고 있으면 주변이 알아서 개발되기 때문에 땅값도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 원룸 하나, 쓰리룸 여섯 가구, 주인 세대 총 열 가구에 대지 252제곱미터, 건물 661제곱미터, 2022년 1월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건물은 코너변에 접해 있고요. 주차는 8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가 22억 5천만 원, 대출 13억에 보증금 3억 7,500만 원, 현재 인수가 5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월 수익은 800만 원 나오고요. 이자 제외하고도 378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인수 가격이
8억 4,500만 원 인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도 짱짱하게 그냥 3억만 원, 뭐 관리비 빼고도 3억만 원 좋게 나오는 그런 건물이고요. 편하게 거주하시고 월세 받으시면서 뭐 주변 땅값 오르는 거 기다리고만 계셔도 될 만한 그런 건물이니까 오늘 건물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변 나와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동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앞으로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복현동 건물 오늘 정말 잘 보러 온 것 같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